분들이 유튜버인가 이러고 있네요. 난 아닌데 아직. 난 초보자인데. 어, 미키 마우스다. 우와. 하이. 오, 굿. 우와, 되게 친절하다. 미키 마우스. 선자, 선자 시장. 우와. 먹을 거 고구마. 맛있겠다. 두리안이다, 두리안. 오징어. 아, 일단 한쪽으로만 싹 보여드릴게요. 이거는 강냉이 같은데, 강냉이. 아이스크림 넣어준 강냉이. 우와, 이쁘다. 우와, 하트. 우와, 여기가 선자 썬네일입니다. 저는 우측으로 해서 돌게요. 우와. 처음 오시는 분한테는 좋을 것 같아요, 이 영상이. 물론 저도 처음이지만 도움이 되셨으면 하고요. 이 시장에는 없는 게 없겠죠. 와, 방금 미녀 노래 나온다. 노래 아, 싸우는 거 아님. 하이. 중간 정도에 이렇게 사진 찍 포토존이 있네요. 어, 포토존. 인형이 사진 찍어주고 있어. 저도 찍어줄게요. 어, 추억의 풍선이다. 추억의 풍선놀이. 어, 제발, 제발 뽑으세요. 제발 뽑으시길. 어, 도라이몽. 아, 여기가 우측문 같아요. 우측으로 들어오는데. 아, 먹을 때다. 우와. 우와, 이거는 어마어마한데? 주스. 우와. 단미를 저렇게 굽네요. 우와. 어, 반새우다. 반새우. 저거 되게 맛있는데. 해물. 인형 쓰고 있어. 우와, 아저씨 담배 냄새. 우와. 어, 이거 많이. 우와. 반새우다. 반새우? 오, 반새우. 잘생기셨네. 와, 진짜 어마어마한. 우와. 사람들 다 먹고 찍고 있고.
오징어. 우와, 저건 진짜 맛있겠다. 우와. 저도 저건 꼭 하나 먹어볼게요. 우와. 우와. 맛있겠다. 별에 별 게 많네요. 우와, 해산물. 해산물. 해산물이 되게 싱싱해 보여요. 이거랑 새우도 먹을래? 새우? 새우 저게 뭐 어떤 거? 얘들아? 아, 한국 분이시구나. 아유, 반가워라. 김밥이다. 김밥. 우와. 갑하네. 그럼 일단 한쪽으로 영상만 찍을게요. 어지러우실 것 같아요. 해산물. 하이, 안녕하세요. 하이. 해산물 천국이네요. 해산물이 많네요. 닭머리다. 우와, 부들덜덜덜덜. 야시장이 이게 기역자로 이렇게 돼 있는 것 같은데. 어? 영상에서 봤던 데 같은데? 유튜브에서? 하이. 성정하고 계시네요. 한국분들. 저 올려진 게 28만 동이야? 올려진 거? 아. 와. 비싸다. 저기 28만 동이면 14,000원. 우와. 싱싱하네. 살아있네. 와우. 오, 안세요. 하이. 넥스트. 아, 이쁘다. 아, 밥을 괜히 먹고 왔네. 여기서 먹을걸. 아이, 참나. 3만동이면 2만원이네. 세트가 2만원인가봐. 이건 3만원이고. 3만원, 2만원? 오. 3만원, 2만원? 싸다. 아까는 왜 비쌌지, 근데? 이건 뭐지? 이거는 치킨, 치킨 뭔가 본데? 아, 오케이, 오케이. 우와, 계란이다. 하이. 다시 올게요. 하나만 가져오세요. 뭐, 가격 7만동, 10만동. 어, 되게 싸네 가격이. 아, 낙지는 한 마리 5,000원. 2만원. 만원. 우와. 우와. 어? 여기 한국말로 돼있다. 우와. 땡큐. 한국말로 돼 있어. 와. 볶음밥. 장인이시다. 우와. 자, 이제 한 바퀴 돌고. 여기는 끝이에요. 나가는데요. 다시. 오늘 사람이 별로 없네요. 김밥. 우와. 우와. 되게 친절하시다, 근데. 사람들이. 베트남 분들 진짜 친절하세요.
나 부르시는 것 같은데 계속 호객행위 하시는데 제가 조금 이따 먹겠습니다. 저는 먹는 영상은 못 찍어요. 먹는 영상은 나중에 먹는 영상은 나중에 찍을게요. 우와 바베큐. 반미. 이렇게 해주는데 얼마지? 궁금하네. 옥수수 구이. 아이고, 죄송합니다. 잘생긴 남자분. 부부싸움 중. 아, 귀여워라. 아, 아. 사장님이 주머니 딱 손 넣고, 와, 이제 꺼내셨네. 노래 부른다.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자, 이제 아까 이렇게 한 바퀴 돌고 다시 좌측으로 또 길이 있어요. 여기는 아까 여기는 먹는 데고 여기는 선물 코너인 것 같아요. 아, 맞습니다. 물건 사고 옷도 사고. 어, 여기 장비. 어, 내 장비. 안 돼, 돈 없어. 장비. 꼭 나중에 장비 네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홍경 중. 저거 뭐지? 액세서리. 신발. 아이, 신발. 나이키 짝퉁. 네. 길이 막힘. 우와, 방금 미인 지나감. 와, 저거 되게 맛있던데. 나중에 할게요. 제 얼굴은 나중에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신발. 내 신발과 똑같은데 색깔이 검은색이야. 구미가 땡기는데. 똑같네. 이거 얼마지? 누가 신던 것 같은데 이거? 눌렸는데? 저건데 너무 큰 거 같기도 하고. 난 사사인데? 사사? 이거 몇이지? 모르겠다. 이만 이제 꼭 신은 것 같아. 신발이 꼭 신은 것 같습니다. 아버님만 딸? 아버지와 딸? 우와, 여기는 쓰레빠 천국이네. 쓰레빠를 제가 꼭 하나 사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두 개나 샀는데요. 신발이 얼마지? 궁금하기는. 다 짝퉁인데. 너 신발은 되게 튼튼해 보인다. 물어볼까, 얼마인지? 이런 거를. 다음에 물어봐야겠다. 여기는 신발 파는 곳이네. 신발. 한 것뿐이시다. 15만동. 사장님, 15만동. 15만동.
K가, K가 0이 3개예요. 아, 네, 예, 예, 0이 3개예요. 그렇게 계산하시면 돼요. 15만 동이면 반이면 7,500원 받는 거예요. 아, 아, 한국풍 만나서 즐거워가지고. 즐거운 여행 되세요. 네, 네. 아오자이, 아오자이, 아오자이. 여자 옷. 여기는 옷들 판매하는 곳 같은데, 내가 맞을 옷이 있나? 나는 110은 입어야 되는데. 110. 110, 110짜리 주세요. 110짜리. 어? 저기 110짜리가 있나 없나? 한번 일단 돌아야 되겠다. 일단 한번 돕시다. 일단은 한 바퀴를 돌고. 어, 해바라기. 어, 저 바나나. 아, 저 바나나 옷. 아, 탐나던데. 다른 유튜버들. 바나나 옷 입으셨던데. 너무 재밌어, 그분들. 아, 애기다. 아, 애기. 애기 안녕. 애기 안녕. 애기 안녕. 아, 이쁘다. 안녕. 아, 이뻐. 안녕. 빠빠이. 아, 여긴, 어, 톨, 아, WC. WC라고 되어있죠? 어, 화장실입니다. 조카 선물 해주고 싶다. 해주고 싶다. 우와. 여자분들 옷도 많네요. 아, 여자분은 장비. 아, 근데 내 장비, 내가 원하는 장비 없다. 어, 저 장비 삼각대 저 있습니다. 나중에 삼각대로 먹는 모습 찍을게요. 아, 저게 좋은데, 좋기는. 무진동 없나, 무진동? 무진동 하나 사야지. 아, 여기가 훨씬 재밌네. 다음 영상은 헬리오 야시장 갈 거예요. 어, 그때까지 봐주세요, 더. 내일 제가 헬리오 야시장을 갈 예정입니다. 아, 장비가 있는데 다 중국산 같아요. 좋아 보이지 않고. 와, 죄송해요. 제 것도 지금 중국산입니다. 중국 제품? 네, 싸죠. 네. 아, 정말 라이브를 하고 싶다. 아, 라이브 하려면, 어? 우와, 멋있다. 풍등 같은데? 여기가 끝인 것 같아요. 뒤쪽. 끝. 자, 끝. 다시 돌아갈게요. 아, 여기 미녀들 많네. 아, 여기 먹을 때도 있고. 아, 흥정 중. 흥정, 아, 애기. 아, 안녕, 안녕. 알아듣나? 좋아, 이제? 민 상인들. 다 어린 것 같은데? 어려 보여요, 다.
이쪽으로 쭉 나가면 아까 다시 그쪽 길이 나올 것 같아요. 기역자 꺾이는 곳. 근데 이 시장이 크지가 않아서 막 돌아다니셔도 길을 잊어버리지는 않으실 것 같아요. 이런 식당에서 맛있는 거 먹어도 되고. 저는 먹는 쪽으로 다시 가서 먹을게요. 영상 다 찍고. 와, 인형 이거 어떻게 뽑는 거지? 우와. 오. 아, 저렇게 되면 인형 있는 걸 인형을 주는구나. 에이, 잘 못한다. 어, 한국본이다. 한국본 싸우고 있어. 오, 로봇. 여긴 장난감 코너. 다시 옷. 야, 나도 옷 사야 되는데. 티셔츠가 얼마지? 어? 10만 동이 5,000원이네? 5,000원? 어? 이거 나한테 맞는 거다. 짠! 샀습니다. 두 개. 잘 입을게요. 하나에 5,000원. 두 개 샀어요. 두 장. 우와. 아, 환하게 웃어주시네. 과일 젤리. 키위. 우와. 되게 미인이시다. 아, 한국 분들이신가 본데. 흥병중. 흥정 중이시네요. 흥정 중. 5만동? 5만동이 2,500원이네. 모자가 2,500원. 떠도 베트남. 베트남. 베트남? 베트남 모자? 5만동? 5만동? 오케이. 짠. 베트남 모자 샀습니다. 보여드릴게요. 짠. 이걸 쓰도록 하겠습니다. 어, 저 베트남 모자 썼습니다. 모습이 어떨지 모르겠지만 나중에 보여드릴게요. 아, 여긴 좀. 하이. 5만동. 여기는 모자 5만동. 아까 그것도 5만동. 다 5만동. 모자는 다 2,500원이고요. 어, 내일 슬리퍼를 하나 더 사도록 하겠습니다. 아, 애기 신발. 애기 신발. 신발 사준다. 아, 가방이 150만, 15만동. 15만동이면 7,500원이네? 오, 내 것보다 더 싸네? 잘못 샀네. 우와, 싸다.
와. 저런 게 유행인가? 토끼 모자가? 아, 저 지포. 아, 정말 맛있던데. 방금 미녀를 발견했어요. 다시 볼까요? 보셨죠? 미녀. Yeah. 아, 여기가 끝인가 봐요. 선자는 아까 중간 노래 불렀던데 다시 왔네요. 아, 한국 노래 있나? 있으면 내가 부를 텐데. 농담이고요. 자, 입구 쪽으로 다시 한번 가볼게요. 이제 나가볼게요. 입구 쪽으로 나갔다가 저는 다시 쇼핑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티 두 장, 베트남 모자 하나 샀거든요. 근데 다시 한번 돌아서 구경을 한번 해볼게요. 먹는 거는 못 찍을 것 같으니 나중에 먹는 건 나중에 찍을게요. 미남이다. 미남들이 많아. 미남 미녀가. 와, 사진도 넣을 수 있네. 대박. 나이타다. 어, 전자담배. 역시 베트남은 전자담배 천국이라 그랬어요. 아, 여기가 끝인 것 같은데요? 아, 모자 귀엽다. 아, 모자 귀여워. 아, 여기가 끝입니다. 다음 야시장은 헬리오로 갈게요.